대운이 정대운. 정대운의 병정이 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를 한번 여쭤보세요. 자신감 팽배 또. 경쟁심도 생길 거고. 내가 여태까지 내 주장을 안 하던 것도 내 주장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고 긍정적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신감이 갔겠지, 그죠? 자, 이제 이렇게 가질 때, 뭐도 생각해봐? 여태까지 지든 생각 안 했던 관도 생각하게 되는 걸 알아야 돼. 긍정과 부정은 항상 같은 자리에서 존재하더라. 근데 이때, 잠시 좋다고, 관을 취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관을 취하면. 대운의 흐름상 크게 무리는 없으나, 이 사주가 추구해갈 방향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관에 들어간다는 거는, 아까 제2용신인, 이 사주가 상관격 사주죠? 그죠? 이 힘없는 상관이 관을 상할 능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약하지요? 그래서 물론, 공무원이 돼도 여기까지 무리 없이 간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뒤로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관을 취하는 게 내한테 덕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살펴보는 거. 그럼 이 사주는 제일 용신인 감옥이 힘을 갖고 있어 없어? 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럴 경우 한계밖에 없으니까 힘이 있겠나 생각하지 마라. 그런데 한겨울의 정화로 볼 때 감옥은 아주 소중한데 무엇과 더불어 있을 때 소중할까? 그렇지. 그 중에서도 어떤 금? 경금, 옳지. 경금. 정제. 경금이 있어야 이걸 쪼갰을 수 있거든.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이 사주에 금이 없으면 간목을 쪼개지를 못해. 그래서 내가 쓰고 싶어도 갖다 쓰지를 못해. 그래서 정화가, 해자 추월의 정화가 간목을 보내는 피 옆에 뭘 둬야 돼? 금을 둬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또 빵이라. 근데 이 사주는 필요한 거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전부 거뭇하고 물러보지 마라. 지금 해, 자, 축이 오면 북방수로 가는 거지. 그럼 해수가 자기 본연의 색깔을 말할 수 있어 없어? 못해. 전부 격군인데 그 중에서 내가 반대하다가는 뭐하지 마자 죽잖아. 근데 못해. 그 다음에 이게 신자진이면 해가 또 자기 해준 갑목이나 무토 못 그려내. 근데 이 사주는 지금 갑목을 위에 두고 해 두 개가 물의 역량보다는 갑목의 장생지로서의 역할을 한단 말이야, 이게. 이게 그 역할을 한단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장생지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그러면 이러한 관은 가져도 되지. 연구하는 공무원 뭐가 있어? 학교 선생님. 그렇게 선생님, 교수님, 괜찮지? 그죠? 그렇죠. 교사로서는 괜찮아. 그러면은 이 중 가장 가까이서 쓸 수 있는 놈을 갖다 쓰는 거. 그래, 일반직 공무원은 좀 불리하다. 명예나 직급이 있는 공무원. 직책이 있어가지고 시험을 치고, 시험을 쳐서 합격을 계속 하면서 올라가야 되는 직급이 있는 데는 불리할 수 있다. 그렇죠? 아까 직성이나 그렇게 본다면 맞는 사주입니다. 대운의 여러분도 그렇게 본다면 지금 시기가 바람직하죠. 공부는 좀 해주는 게 좋아, 안 좋아? 좋다. 공부는 좀 해줘야 되겠다. 질문. 질문 없으면 안 돼요. 질문 있어야 돼. 뭘 알아야 질문을 하지. 그러면 저 관이 남자라 했잖아요. 그러면 관이 내한테 평관 지금 불리한 글자야. 정관의 에너지는 해중에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 자, 남자 어떻게 만나야 돼? 공부하면서 만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 어떤 사람이면 내하고 맞겠다? 특성을 알아야지. 남자가 둘 있어. 사주 못 봤어. 그럼 어떤 놈이 이 해순지 자순지를 뭐로 구분하겠단 말이야. 에? 지잘난 척 하는 놈이 맞다고? 여러분들 유추해 보세요.
인간적인 다양함을 가지고 있지, 해수는. 때로는 정화로 볼 때 엄마가 돼줘, 안 돼줘, 기꺼이. 정화에 또 자식도 돼줘, 안 돼줘. 그리고 때로는 남편으로서 제어하는 마음도 있지. 그래서 이런 경우, 보통 사람을 사귀면 한 사람은 완전히 간호로서의 역할만 하는 사람을 만나지거나, 한 사람은 요구도 많아. 막 이렇게 요구하고 저렇게, 어떨 때 보면은, 아, 야, 공부도 해야지 하다가, 어떨 때는, 응? 막 매달려가고 요구하기도 하고,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본인한테는 더 맞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사주로 봤을 때, 목화로 흘러가는 사주면 좋겠지. 그렇죠. 해가 두 개잖습니까? 어. 그럴 때는 그 개념은. 그게 해가 두 개라서 두 개겠지. 하루에 해가 두 개 뜬 건 아니잖아. 해해형을 말하는 거야? 네, 두 명이 네. 나타나죠. 아니, 아니, 그거는 그렇게 보면 안 되지. 똑같은 거지. 똑같은데 힘을 더 주는가 마는가의 문제지. 똑같은 걸 놓고, 정관을 우리가 놓고, 정관이 두 개다고 사람이 두 명이다 보기는 어렵지. 근데 이거는 분명히 정평관에 갈등은 있을 수 있는 사주다. 네. 네. 그러니까 남자를 다양하게 만나서 이런 놈을 찾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야. 이런 놈을 만나면 어떻게 돼? 좋게 버거워지겠지. 그 연습을 살면서 자기가 익혀야 된다. 근데 시기적으로는 또 언제가 좋겠어? 시기적으로는. 이 사주가 결혼하기 좋은 때가 언제야? 만나지는까지 알아? 어떻게 알아? 그때 사시게 된다. 이때도 올 수 있죠? 네. 어, 이때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보내준다? 잘 만나봐라. 잘 만나봐라. 아무 부담 없이 잘 사귀 봐라. 이때쯤 되면 끝나겠지? 그리고 언제 이제 신상품이 만나? 이때 만나지겠지. 그러면서 무게 합화해주니까 이때 나와 결혼하는, 만나지는 인연이 최고의 적임자일 가능성이 높다. 시기적으로. 근데 한날 한시에 같이 공부 안 했나 다들? 자, 뭐 꼭 빠르다고 좋은 건 아니라. 질문 없습니까? 자, 질문이 없으면 유사한 샘플 사주를 한 개 더 제가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에, 아, 나 요산이 좀, 말씀해 보세요. 지금 자수학을 했다고 했습니까? 예, 예. 그게 나한테 공부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풀을 받고 있는 자수입니다. 그런데 요 자수는, 갑자의 자수는 이게 공부한테 방해는 안 되지만, 갑목으로 보면 어느 놈이 좋을까? 해, 자로 가는 거는, 해가 장생이면, 자는 뭐야? 목욕이지. 목욕은, 목욕이 의미하는 12운성의 뜻이 뭘까, 우리가? 재미삼아 12운성을 봐도. 대강 알겠지? 그래서 자오음 요유를 우리가, 뭐라 그래? 도화라고 이야기하잖아. 그잖아? 그래서 뭐가 도움이 되겠는가 생각해보면 되겠지. 요거 좀 까롱지긴 놈이다, 그지? 요 놈은 좀 까롱지긴 놈이라. 폼 좀 닫고. 근데 물론 자수의 영향이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어떤, 왜냐하면 자 중에서도 이게 개수도 있고 임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동일한 인물 또는 뭐 다른 사람 봐도 되지만 물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수생목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나쁘다고 볼 이유는 없어. 그러나 과연 관격으로 흘러갔을 때 반증하겠는가를 본다면 관을 취하더라도 직업에서 잘 선택을 해야 된다. 공무원 안에서도 교육 공무원이라든지 연구직 공무원이 돼야 된다. 자꾸 헷갈려.
오호. 학습용으로 어디 떼놨는데. 기억이 안 나. 이 사진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필요할까? 공부하시는 분들 좀 적어봐. 적어봐. 손 안 대고 커플 하지 말고. 아, 좀 적어봐. 아까는 다 적었어요. 안 적었어? 아니,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실 걸 내가 지금 찾고 있는데 잘 안 보이는 거야, 지금 내 눈에. 엄마 사주하고 그 딸 사주 오늘 왔다 간. 오늘요? 예. 오늘 승원이. 아, 이거 이건 맞지? 네. 아들인 줄 알았는데 이런 거. 딸이더라고. 예. 이 사주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그 엄마의 이름이 어떻게 되죠? 이 사주를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라도 한번 익혀보세요. 자, 이제 근질근질 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 사주를 보시고, 이 사주를 보시고, 필요한, 그, 하여튼, 풀이를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충분합니다. 이때까지 공부한 걸로. 자, 우리 그, 고민에 쌓여있는, 우리 이쁘이 선생님 한번 해보실까? 그냥 편하게. 저걸 예를 들면 그냥 말씀으로만 해봐. 네. 말씀으로만. 그럼 한번 해봐. 한번 해봐. 말씀해 보세요. 아니, 형 보니 괜찮아. 괜찮아. 뒷모습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목소리도 잘 안 듣겨. 해봐. 네.
아, 내 보고 물어보라고? 아니요. 물어봐야 알지. 그때 같은가.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사주를 보여주면서 출발하냐면, 사주는 정말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지 아무리 평생 사주 공부를 하다 죽어도 사주의 특이성을 다 알고 죽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한 시대의 문학 작가가 있어서 그 시대를 대변하는 글들을 쓴다 하지만, 전후 50년만 달라지면 그 문화하고 같습니까? 달라. 우리가 문학 작품을 통해서 대단하다고 느끼는 것은 한 시대의 인간들의 삶을 얼마나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가를 간접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옛날 사람 삶이나 지금이 똑같으면 옛날 문학이 지금이 와서 가치가 있나? 없다. 다르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보고 내가 저걸 얼마나 정확하게 알까의 문제에서는 고민하지 마라. 오늘 어찌 보면 박수방이 안 와서 그런데, 그냥 그렇게 표현하면 돼. 자기 생각대로. 그게 맞아요, 여러분. 틀리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주를 봤을 때 제일 먼저 화두를 어떻게 떠내야 되겠어? 이 사주를 보고 답답해, 안 답답해? 답답하다. 왜 답답해? 그러니까 그거를 말하면 된다니까. 그거를. 필요한 게 뭔데 없어? 뭐가 없어? 화가 필요한데 없다. 화가 왜 필요한데? 신약해서 너무 약하니까 용인해야 되는데. 신약해서 용인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안타깝다. 또 신약하다는 말은 억부를 봐서 그런 거다. 억부 용신에 접근해서 봐서 그렇다. 또 이럴 때하고 지금 이렇게 지금 힌트를 주고 있는데도 지금 뭐지 우리. 자, 억부용신의 관점에서도 이 사주는 신약합니다. 득년했습니까? 득지했습니까? 득세했습니까? 안했다 그죠? 그런데 조로 봐서도, 조로 봐서 신월이면, 신월이면 언제입니까? 계절적으로 초가을이다, 그죠? 신월에서도 여러분 날력 보세요, 그냥. 양력으로 언젠가 보면 돼. 양력으로. 9월 5일, 음력으로? 8월 11일. 8월 11일 같으면 추석이 며칠 남아서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 절기법으로나. 추석 다 됐어.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 안 쌀쌀해? 여름에 덥다고 이불 차고 잔 놈 이때 감기 걸려, 안 걸려? 그렇지. 그러고 낮에 덥다고 반팔 입고 나가 소대나시 입고 개폼 잡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는데 늦게 들어가면 춥지. 근데 바닷가 놀러 가서 술 한잔 먹으면 춥지? 우리 이 추울 때라, 좀 살살해질 때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으로 본다면 뭐가 더 무엇이 더 사라질 때야? 불하고 물어보면 불이 사라지고 물이 상승할 때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겠어? 용화 하겠지? 근데 이게 용화 하는데 화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더더욱이 지금 화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적어도 몇 가지 부분에서 이 사주가 답답함을,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사주를 보고 와 저거 부럽네, 새끼 잘 됐어, 저거 고하네, 이래가 될 일이 아니고 사주를 보고 측은지심이 발동해야 돼. 아, 엄마 없는 애구나. 엄마 없는 애구나. 아, 사주상으로 엄마 없잖아. 실제로 엄마 없는 자식이 어딨어? 엄마 없는 자식이 어딨어? 엄마 다 있지.